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선수의 어떤 피지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우리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피지컬 보십시오. 딱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항상 땡기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성실함이 증명되어 있는 선수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는 씨름인이니까 네. 사실은 이게 뭐 팔 기술, 다리 기술 다 사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사실은 좀 이렇게 이해도가 빠르죠.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중심이 씨름은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모든 이제 운동에서도 항상 코어나 중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감독님 네. 한 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일본 지역 훈련에 있듯이 네. 우리 그 선수들 가만히 있고 네. 그냥 이리 잡아보세요, 이렇게. 네. 잡고 허리만 잡아보세요. 네. 그리고 다리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오른 다리만.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10초 동안 그냥 그냥 넘기려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아, 10초 동안요? 네, 가만히 있을게요. 시작! 중심으로. 네, 한 다리로 중심, 1위 중심이 좋습니다. 시름 선수가. 와. 안 넘어가요, 시름 선수가. 와. 그만. 한 다리로 얻어 중심이. 아니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네, 다리로 얻어 이 한 다리로 얻어 밸런스를 잡아서 상대방을 대치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다리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벽을 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벽을 미는 느낌. 근데 한 다리 들어도 두 다리가 딱 바뀌는 것 같죠. 일단 뭐 기선제압 차원에서 파이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차차. 출하! 아, 좀 몸 봐. 피지컬 보세요, 피지컬. 몸 진짜 좋다. 와, 진짜 팔뚝 봐, 팔뚝. 와. 옆에 가기가 살짝 무서운데요? 서비스부터 한번. 제가 타권 네.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아, 네, 선수들이랑 네. 침묵으로 다 하다 보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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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운대! 지금 순간적으로 손목을 이렇게 쓰셨어요. 오. 그럼 이제 포핸드 네. 랠리를 한번 해볼게요. 좋아 좋아 안정적이야. 아~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아 뭔가 왠지 가네. 아 슛 한번 해봐. 네. 백핸드. 백핸드 한번. 네. 핸드가 다 어려워. 이제 아무데나 드릴게요. 네. 불규칙 훈련. 저 눈빛 보세요. 진정서 저 눈빛 봐. 좋아 좋아. 펜트까지. 아 자랑스럽다. 아. 싫어 할게! 네!